Peace be with all the world. 세상 모두에게, 모든 세상에게 평화를. 이거는 이제 기원문인데 앞에 may 같은 게 이제 생략이 된 겁니다. May peace be. 그래서 이제 원형이 온 거죠. may가 생략이 되면 그냥 원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나왔기 때문에 동사 부분 생략되었고요. My blessing on my friends. 세상에게는 평화를, 내 친구들에게는 복을. My forgiveness to my enemies. 내 적들에게는 용서를. For I am in the realm of quiet. 왜냐하면 나는 지금 침묵의 영역에 있으므로, 침묵의 영역 여기 뭐, 이 무덤 속이죠. The life of the custom house lies like a dream behind me. 세관의 삶은 꿈처럼 내 뒤에 놓여 있다. The old inspector who? 인스펙터 얘기는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조사관, 노 조사관이죠. By the by는 그런데 말이 났으니 말이지 그런 뜻이죠. 지금 뭐 말이 났으니 말인데 I regret to say, 유감스럽게도 was overthrown and killed by a horse some time ago. 얼마 전에 말 탔다가 over 네, 농댕이 쳐져가지고 killed 죽었죠. Else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사고가 없었다면 he would certainly have lived forever. 분명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이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He 어쨌든 그 인스펙터와 and all those other venerable personages 그밖에 다른 존경할 만한 인사들 뭐 앞에 이런저런 소개한 사람들이 있죠. Who sat with him 그노 조사관과 같이 앉아있던 at the receipt of custom. Receipt는 무엇을 받다 영수란 뜻인데요. 영수증이라는 이제 뜻도 있지만 이거는 세금을 받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The Receipt of Custom 하면은 그냥 세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고요. 마태복음 얘기는 이제 앞에 또 언급이 된바 있습니다. 네, 세관에서 그와 함께 앉아있던 다른 그런 존경할 만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은 Are but shadows in my view. 지금 제 시간이 좀 얼마 지났죠. 내 시야에는 단지 그림자 일 뿐이다. White headed and wrinkled images.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들로 묘사가 됐었고요. 그래서 흰 머리에 그리고 얼굴은 이제 주름이 졌겠죠. 주름이 진 그런 이미지들. 이미지라고 한 거는 구체적인 얼굴이나 형상보다는 이미지로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카페는 섀도우스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Which my fancy used to spot with. 여태까지 공상을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공상이 가지고 놀고는 했죠. 그랬다 has now flung aside forever. 이제는 영원히 내던져버린 그런 이제 인사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 얘기를 또 합니다. The merchant, Pingree, Phillips, Shepherd, Upton, Kimball, Bertram, Hunt. 이런 그 상인들. 그리고 이들과, these는 이런 상인들이죠. 앞에 열과. 이런 상인들과, the many other names. 다른 많은 이름들. Which had such classic familiarity for my ear 6 months ago. 6개월 전에는 내 귀에 그렇게 고전적인 친숙성을 지니고 있었던 이때 이 고전적이라는 말은 그 최고 수준의 대표적인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꽤 이런 말이 되겠죠. 6개월 전에는 내 귀에 꽤 친숙했던 그런 다른 이름들. 왜냐면 이제 세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뭐 어떤 상인 누구누구 뭐 여러 이제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흐릿해진 거죠. 그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거고요. This man of traffic. 네, 무역에 종사한 이 사람들 who seemed to occupy some important position in the world. 세상에서는 그래도 꽤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How little time has it required to disconnect me from them all? 때문에 앞에 열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모두로부터 나를 떼어놓는데 요구된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적은가.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다 마치 남의 일처럼 먼 일처럼 여겨진 겁니다. Not merely in fact, 행동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일자리 거기 떠났으니까 뭐 실제 행동과 관련해서 뭐 마주칠 일이라는 게 없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but recollection, 이게 회상 속에서도 이게 disconnect 됐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많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It is with an effort that 이하한 것은 노력을 통해서만이다. 네, 뭐 하는 거? I recall the figures and appellations of this view. 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의 형상과 그러니까 모습과 이름을 회상하는데도 참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 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과 호칭을 떠올리게 된다. Soon, likewise. 또 이와 마찬가지로 곧 my old native town.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 고장 전체가 내 오랜 고향 마을도 will loom upon me. 나에게는 떠오를 것이다. Through the haze of memory. 기억의 아지랑이를 통해서 지금 생생한 기억이라면은 이렇게 표현은 안
안 했을 텐데요. 기억이 나긴 하지만 뭐 뿌연 거죠. 헤이즈는 아지랑이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떠오르게 될 것이다. A mist brooming over and around it. It는 요 앞에서 지금 뭐 메모리라고 그랬으니까 메모리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는 아지랑이 안개 같은 게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내게 떠오를 것이다. 이 고향 마을이.